길어지는 여정. 서주 구원전. 북해를 구원한 유비군은 공룡의 호위 속에 융숭한 대접을 받는다. 조우는 그곳에서 유비의 친절함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고, 한편 공룡에게 구원군을 청하러 온 미축은 그곳에서 유비의 활약을 보고 유비에게 서주 구원을 요청하고, 조우는 그런 유비를 따라 서주로 향한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비님. 아닙니다. 위기에 처한 공룡님을 위해서 달려온 퇴사자의 진심어린 간언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래놓고 퇴사자는 공룡 따위 하면서 걔한테 가요. 유효한테 가고 유효한테 또 유효 따위 하면서 손책에 가는 그런 고 따위 인물이죠. 굉장히 그 겁내요, 퇴사자. 무왕국 안내를 부탁하네. 팔 없는 시절이잖아 이때. 그쵸? 팔 없는 시절이야. 있네 여기는. 이거 수정한다고 그랬는데. 의수. 아 의수. 아 이거 이렇게 할 거면은 좋은 전 극한으로 할 걸. 그죠? 따로 일반 깨고. 이거 너무 싱겁잖아. 조은이 레벨이 이렇게 높으니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그간 공손채님과 함께 전장을 누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전공을 세울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느낌으로 들립니다만. 아, 보급품 이제 좀 하우돈이 했던 일들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우시라 그런 거 아닐까요? 하우시는 보급품을 잘 다루니까. 아마도 저희가 기주에서 추종해온 사람이라 의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극한 쌀주머니. 저 쌀주머니 두 개 있어요. 당시에는 원소가 기주를 장악하고 있었으니 의심받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니 너무 좀 싱겁잖아. 좀 그래도 빡세게 해야지. 그래도 보는 맛 있잖아. 뭐라고요? 원래 보는 맛 없다고요? 감사합니다. 저로서는 공손찬 형님께서 두 분을 왜 중용하지 못했는지 모르겠군요. 침피셜 하우씨 행복관이 적성에 맞아. 감사합니다. 유비님은 부하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군. 야 미축 봐. 야 어쩜 이렇게 미축을 미축같이 그렸지? 나 이제 이거 일러스트레이터 분들 칭찬하고 싶어. 어떻게 미축을 미축같이 그렸을까? 딱 미축같이 생겼잖아. 자중같이 생겼어. 유비 유비같이 생기고 미축이라고 합니다. 조은은? 조은은 좀 조은도 조은같이 생겼어. 하우란이 진짜 하우란같이 생겼어. 하우란이 진짜 하우란같이 생겼어. 유비님은 다른 것 같다. 봐봐 하우란같이 생겼죠? 하지만 유비님은 아랫사람들을 존중해주지. 그것만으로 충분히 함께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글쎄 나는 생각이 달라. 과연 유비님과 함께한다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아 보면 안다고 한 게 이거구나. 하우란은 좀 더 출세 지향적인 이런 느낌인가 봐요. 하지만 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다고. 넌 왜 군인이 됐어? 더 높은 위치에 오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좋은. 아니 나는 더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야. 근데 이미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이유 때문이라면은 너무 멀리 간 거 아닌가? 마을 사람들을 주변에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하지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우리 마을 사람들도 보호할 수 없다고.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떤 사람 하고 같은 일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건가? 하는 같이 하는 사람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하는 일 자체가 중요하냐? 좀 약간 다른 거죠.
이거는 좀 약간 그거 수업 들을 때 동기, 친한 동기가 듣는 거 따라서 듣는 애. 이쪽은 좀 효율적으로 좀그그 명예욕이나 그 성과 욕심. 어떻게 해야지? 그 점수 잘 주는 수업인가? 점수 잘 주는 수업? 이쪽은 친구 듣는 수업. 그 수업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거야. 수업을 듣는 거는 역시 친한 친구랑 들어야 된다. 이쪽은 수업은 친구랑 듣는 것보다는 얼마나 점수를 많이 주는 그 수업인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싸우는데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수업을 듣고 얼마나 배울 게 있는가. 그거죠. 둘다 틀렸어요. 둘다 틀렸어, 둘 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우리를 진심으로 돕지 않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겠어? 원소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놈을 생각해. 이제 놈이야, 놈. 원소는. 그런 놈은 자기 이익에 반하면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버릴 놈이라고. 유빈님은 공손천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 좀 이렇게 출세의 지향주의. 원소를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배원소를 바로 그냥 모가지를 따버렸죠. 소리가 안 나지? 당분간 너와 함께 있어볼까? 너와 함께. 위축으로부터 서주 구원 요청을 받아요. 그래서 원군을 떠나기로 하고 조운과 하우란을 불러요. 부르셨습니까? 저 유비는 여기 미충님과 함께 서주로 떠나갈 것입니다. 조조가 학살을 시작했어요. 그 말을 딱 듣고 아 하우라는 생각해요. 아 조조 밑에 있으면 학살을 하니까 전공을 세울 일이 많겠구나. 출세지향주의 조조한테가 좋은 아이 유비가 좋은 조조를 막으러 가면은 싸울 일이 많겠구나. 사람 죽일 일이 많겠구나. 유비를 따라가. 백성을 구하기 위해 간다는 말입니까? 도울 사람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달려간대.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하지만 도움의 손길을 그 내밀었던 유장은 꿀꺽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실은. 유비란 사람, 이토록 큰 사람이었나? 단순히 자신의 부하들만 감싸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해서 두 분께서는 저희를 따라갈 의무는 없으니 이만 공손찬님께 돌아가셔도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려던 찰나입니다. 서주까지 구하라는 공손찬님의 명령은 없었죠. 공룡을 구하라는 것도 원소를 견제하기 위해 한 거였기 때문에 우리도 유비님을 돕겠습니다. 아, 시키지도 않았는데. 근무지 이탈죄 아니야, 이거? 야, 너 북해까지만 가기로 했잖아. 봐봐, 명하진 않았지만 원수와 우호관계인 조조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말단 병사 주제. 연락은 또 어떻게 드려? 뭐이 시대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뭘 연락을 드려? 아, 이렇게 의기투합합니다. 여기서 간혼과 미축이 만나는구만. 상당히 중독이야. 주먹이 곧 야, 먼저 갑니다. 무엇이든. 얘는 야, 먼저 갑니다. 레벨이 1이어서 이게 1단계라서 0이야, 0. 기력도 안 빠져. 자임이야말로 얘는 이제 기력이 없어요. 이거 하면 끝이에요. 레벨을 너무 올려놔가지고 오래 못 다녀. 괜히 올려놨어. 불타오를 때.
그리고 이거 군량도 너무 많이 잡아먹어. 수영이 노래 불렀어요. 무슨 노래 부르냐면 아빠 아빠 저녁에는 일하지마 노래. 아빠는 저녁에 일 안 한다고 했잖아. 아침에만 일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막 노래 불렀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을 해줬어요. 설명을 해줬어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방송을 하게 됐다. 근데 사실은 이제 방송만 하고 끄면 됐는데 괜히 이제 게임하고 싶어서 한거죠. 소영이가 은근히 그 있어. 이걸 하면은 자기랑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아무튼 소영이 이제 자러 가니까 계속하죠. 벌써 조조님, 뭐 도겸님과 조조님이 전쟁을 벌이고 있군. 직접 조조님께 접근하지 않고는 말려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요? 게임 중독자라고? 아니 소영이 자니까.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했어요. 다음부터, 오늘은 이거 하고 다음부터는 저녁에 자제한다. 병건의 생각. 예 형님. 아 조조에게 달려갈 때 딱 호의 해달라고 하는 요 간지, 요 간지. 조도유 사망 금지. 조도유가 사망하면 안 돼요. 유비 죽으면 안 되고, 조은 죽으면 안 되고, 도겸 죽으면 안 되고. 도겸도 특이 조형이에요. 여기 조조 있고, 이거는 곽가겠죠. 전위, 순우, 순유, 정욱, 만총은 나오지도 않네. 하우연, 조인, 하우돈. 조홍은 없나? 조홍은 없네. 알겠다. 악진? 어? 조홍 없네? 이전. 좋은 하우돈 단기 접전이니까. 자, 힘을 드리지. 연대로 가자. 오, 안 죽어. 죽었어. 악진이 죽어버렸어. 빠르게 달리지. 강자는 어디인가? 이건 잡겠지? 혼란까지 걸었는데? 아, 맛있어. 시계충 동생이 옆에서 라인하르트 뺏겼다고 해서 뒤통수 후려가야지. 밑에 종, 아, 밑에 있다, 종. 하우돈 빨리 가야 돼. 하우돈 죽어버릴 수도 있어. 화살 먹고. 내가 갈게요. 나 뭐 해야지? 아, 얘 구해야지. 도겸. 하우돈. 그러면은 주먹이 곧 무기라. 어디로 갈까요? 강자는 어디인가? 저 패고 두 명. 어디로 갈까요? 누구? 내가 산산에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강행 걸어주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얘랑 일기투야 돼. 오늘 하루 종일? 뭐 오늘은 방송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오늘은 예정이 없던 방송이라.
요거 하고 갈게요. 나도 자야지. 내일을 준비해야지. 평일 월부터 금요일까지 방송입니다. 전공. 야, 어떻게 이렇게 도겸같이 생겼지? 어떻게 이렇게 도겸같이 그렸을까? 송건같이 그리고, 그죠? 영감제이 내가 구해줄게. 와, 잘못했으면 이제 죽었을 수 있겠다. 팔쟁이 잡고. 이놈 날뛰지마. 하우돈이 이미 맹하우 됐네. 이미 이때 맹하우 될 때 전인데 왜 맹하우로 돼 있지? 그죠? 여포할 때 되잖아. 뭐 이거 없는 일러스트도 있어요. 조주전 하다 보면 없는 버전 있어. 근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 얼굴에 도겸이 써있다. 루카님 오래 계시네요. 이거 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자동 돌리면 된다. 아니 일러 있어. 없는 버전이 있어요. 이거 없는 버전. 내가 봤을 때는 하우돈 기본이 이거라서 안 되나? 연희할 때는 아예 다른 애를 한 건가? 아닐 텐데. 될 텐데. 가능할 텐데. 아, 근데 연인데 좋은 레벨이 너무 높아서 그게 됐어요. 사건같이 됐어요. 오! 라니 잘 주사 맞네. 연희할 때 올 3인장? 예, 네, 노래야. 그래서 조주전은 너무 길어가지고 대충 했고 나머지는 다 올인장 했죠? 일반이지만 극한도 하긴 했어. 북부이전, 장각전, 태사자전은 극한했어요. 이건 건의해야겠다. 건의 안 하셔도 돼. 아, 그래요? 보상. 보상이 그거요? 너무 좋아요. 조조를 퇴각시키다니. 이러면 적을 전멸시키는 방법밖에 없지 않은가. 아, 다행히 조조랑 그건 없죠? 깜짝 놀랐네. 조조군님 렉슨 직원이요. 맨날 쪼개래. 그 이벤트 이벤트 올려줘요. 운영자 쪼린인데 은전 모질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날은 자야 돼. 은전 모질라면. 그리고 그 내정을 해서 성을 레벨을 올려놓으면은 자고 있는 동안 돈 생기니까. 은전은 예, 그리고 사건에서 통화해서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보통 거기서 하죠. 그리고 그 게임 회사에서 나눠줘요. 요즘에 많이 나눠줘. 생각해보니까 요즘 좀 뜸하다. 은전은 근데 보니까 자동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아예 안 돌려줘. 아 맞아, 천리행에서 할 수 있는데 천리행 이상하게 안 하겠다. 지금 이벤트 하잖아. 근데 안 하고 있어.